오늘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XC60. 네. XC60이고 T6. 그죠? T6 2000cc 가솔린. 네, 가솔린 엔진을 적용한 차고요. 네. 출력이 어떻게 돼요? 출력은 320마력에 40.8토크입니다. 네. 320마력에 40.8토크. 상당히 고출력이죠. 네. 네. 2000cc 엔진으로서 상당히 고출력이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슈퍼차저 엔진과 터보차저 엔진이 결합이 돼서, 결합돼서 그런 출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네. 환경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다 보니까 볼보는 2000cc 2.0L 엔진으로 다 모듈화를 지금, 네, 맞아요. 엔진을 모듈화로 해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보다 더 상위 버전은 전기 모터가 결합된 T8 하이브리드까지 결합된 엔진이 있고요. 네. 그 차종도 아마 XC60에서 나중에는 출시가 될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서는 이 T6 엔진이 가장 강력한 엔진이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면, XC60의 참맛을 보고 싶으신 분은, 네, T6 버전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죠? D4가 뭐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D4도 충분히 훌륭한 차거든요. 네. 근데 T6 말씀드렸던 이 320마력의 엔진에 힘을 내는 이 엔진은 정말 좋아요. 정말 물건이에요. 나름 저배기량인데도 고배기량 차량답게 이렇게 출력을 발휘한다. 네. 그리고 슈퍼차저와 터보차저가 결합이 되면서 단점을 서로 보완해주면서 또 출력이 상당히 고출력이고 또 지연현상도 없다. 가속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네. 320마력이라는 수치 자체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이 XC60의 참맛을 느끼려면 T6가 답이다. 네. 일단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상당히 아주 만족스러운 성능을 발휘하는데, 네, 주행면에서 가장 이제 좀 놀랬던 게 뭐죠? 주행에서 스티어링 휠이죠. 너무 가볍다는 거. 네. 윤수정 기자가 돌리기에도, 네, 너무 가볍다고 했잖아요. 운전하면서. 팔순 넘으신 우리 할머니도 그 돌리시는데 진짜 지장 없을 정도로 크세요. 손가락으로도 돌아가요. 이렇게. 손가락, 양손 두 개로도 돌아갈 정도로 가벼운데. 네, 굉장히 가벼워요. 기존 볼보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기존 볼보의 그런 스티어링의 느낌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여성한테 진짜 최적화 되어 있는 그런 XC60이다. 저는 약간, 네, 운전하면서, 네네, 스티어링 휠이 너무 가벼우니까, 네, 어, 이거 약간 여성분들을 겨냥한 건가? 이런, 맞아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SUV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남성적이고, 그쵸, 좀 투박한 느낌?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 SUV들은 디자인이 많이 상당히 날렵해지고 예뻐지고, 그쵸, 세련돼지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그쵸, XC60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에 있다. 과거와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똑똑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고속에서 달렸을 때는 적응이 되기 전까지는, 맞아요, 불안한 감이 좀 들어요. 스티어링이 워낙 가벼우니까 휙휙 차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럴 때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 네.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게 되면, 네, 자, 벌써 그 RPM이 치솟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달려볼게요. 네. 자, 레드존의 6500rpm 이때부터 이제 레드존이 시작되는데, 어느 정도 레드존에 닿았을 때 조금 버텨주면서 그래도 올라가요. 기어 변속이, 네, 변속이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RPM 자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지연돼요. 천천히 떨어져요, RPM이. 그래서, 네, 네가 달리고 싶은 걸 알아. 난 다이나믹 모드니까. 그러면서 항상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RPM이 치솟는 소리가 나면서 쭉 가속 반응이 상당히 좋다.
밟았다 뛰었다 하는데 네. 반응이 되게 빨라요. 네. 지금 보기에 보세요. 밟으면 약간의 렉은 존재하지만 네. 그래도 거의 바로 반응이 된다. 그리고 RPM을 임의로 떨어뜨리지 않고 고 RPM을 상당히 유지해 주거든요. 네. 지금 2000rpm 속도에서 3000rpm까지 치솟았는데 제가 가속 페달을 발을 띄어도 RPM이 금방 떨어지지 않아요. 보이죠 지금? 그쵸. 네. 지금 액션 캠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지금 가속 페달을 쭉 밟아서 제가 발을 띄었거든요. 자, 4000rpm에서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상당히 천천히 떨어지는 정도가 조금 작아요. 네. 좀 적게 금방 떨어지지 않고 다시 재가속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속할 네. 때 또 빨리 치솟고 그렇죠. 가속을 할 때 내가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도록 지연시켜준다. 이런 부분은 참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지금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네. 네. 노면이 되게 좋아요. 그죠? 달리는 느낌이 어땠어요? 여성분들이 운전하면은 이제 뭐 운전을 할 때나 조수석에 타 계시거나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윤수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하체가 뭐 안정적인 느낌은 그 뭐 이렇게 탄탄한 느낌과는 좀 달라요. 네. 예. 스티어링이 워낙 가볍기도 하고 서스펜션의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드러우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기존 볼보 차랑 좀 달리 약간 푸조의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뭐 푸조의 시승기에서 표현했을 때 뭐 부러지지 않는 낭창낭창거리는 펜싱검 같은 그런 승차감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볼보의 기존 차들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의 롤을 허용하거든요. 롤을 네. 허용하면서 이렇게 약간 롤도 있고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로도 좀 바운스가 있는데 그럼에도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좀 유연하게 받아주는 느낌.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펜싱검은 부러지지 않잖아요. 휘어지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느낌처럼 기존의 그런 볼보의 그런 주행 감성과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너무 가벼워서. 저도. 좀 더 차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달려볼게요. 제가 시승기에서도 쓰면서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볼보의 반자율 그 주행 시스템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 그리고 제일 믿을만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속도로에 지금 진입을 했고요. 제가 액션캠을 들고 있는데 지금 차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시키니까 앞에 차선이 이렇게 앞에 네. 지금 영상 보시면 차량거리 나오죠? 세 칸에서 네 칸, 세 칸, 두 칸, 한 칸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한 두 칸 정도로 차 간격을 유지하고 속도는 한 100km로 맞춰볼게요. 네. 그러면은 앞차가 가고 있는데 앞차를 따라서 잘 가고 있고요. 차 간거리를 이 두 칸 정도로 유지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반자율 주행을 하려면 네. 저기 오른쪽 한 번 더 누르면 자,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지금 그 스티어링 모양이 약간 파란불로 들어왔어요. 보이세요? 스티어링에? 네. 네, 저기 계기판에 보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스티어링이 파란불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반자율 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지금 활성화가 됐고 제가 저는 지금 손을 뗐거든요. 네. 그러면 앞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차선을 잘 움직이면 차선을 잘 가고 있습니다. 맞춰서 두 칸으로 세 칸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세 칸 늘리면 다시 차간 거리를 더 두고 네 칸으로 늘려볼까요? 늘렸거든요. 지금 늘어났죠, 그죠? 네.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조향을 계속 안 하면 조향하십시오라고 떠요. 화면에. HUD의 화면이 나오는데 조향하십시오 나오는데 그냥 제가 손을 이렇게 힘 주지 않고 살짝만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네. 조향이 잘 돼요. 지금 반자율 주행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 지금 손 거의 띄었잖아요. 대고만 있어도 지금 되는데 지금 스티어링이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는 한 84km고 100km 구간에서 지금 배가 100으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앞차를 아주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잘 따라가죠, 은수 형? 네. 지금 스티어링 움직이는 거 보이죠? 저는 지금 손만 살짝 갖다 대고 엄지손가락 하나만 갖다 댄 상태고요. 근데 스티어링이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면서 자 앞에 다시 좌측으로 코너가 살짝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스티어링을 잘 조작을 합니다. 저는 손만 잘 살짝 대고 있는 수준이고요. 어때요?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놀라운 수준이죠. 네. 반자율 주행을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네. 뭐 평가할 거 없이 그쵸. 실제로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 정도 수준이면 고속도로 영역에서 정말 맡길 수 있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걸로 인해서 한눈을 팔거나 그쵸. 운전을 뭐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안정적이다. 지금 기술이 이만큼 발달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기자의 정숙성 어때요? XC60? 정숙성은 사실 볼보라고 해서 뛰어난 건 없고요. 네, 해서. 네, 그냥 조금의 소음 같은 거는 들려요. 그래서 그냥 평타. 평타? 평타다? 네. 그렇죠. 풍절음은 별로 없어요, 일단. 네. 네. 풍절음은 별로 없고 그 대신에 조금 뭐랄까 하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은 좀 있어요. 그죠? 근데 평타? 은수정 그냥 평타 얘기했는데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네, 평범한 수준이고 그래도 뭐 많이 시끄럽진 않고 그렇다고 고속에 올라가서도 뭐 고속 풍절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차는 재미와는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운전에 그런 신뢰감이 있다. 네. 네. 연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합적으로 많이 탔어요. 고속도로도 타보고 시내도 타보고 또 외곽도로도 타보고 해봤는데 연비가 솔직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평균 이하. 네. 평균 이하죠. 왜냐면은 출력 자체가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 토크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 T6 엔진 자체가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솔직하게. 네. 그래서 한 리터당 한 7에서 8 정도 예, 7에서 8 정도 나오고요.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네. 연비가 전체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연비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연비를 상쇄시켜주는 그런 운전 감각이 있다. 네. 가솔린 엔진만의 그런 매력이 있고 출력이 320마력이면 결코 낮지 않단 말이에요. 상당히 빨라요. 그 다음에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몇 초예요? 5.9초. 이 SUV가 예, 그리고 2000cc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네. 이 차체가 이 꽤 큰 차체가 5.9초라는 거는 상당히 빠른 거란 말이에요. 네. 물론 뭐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더 빠른 차들 아주 많죠. 네. 네. 근데 그런 준수한 주행 그런 성능을 발휘하는 것 치고는 그러게요. 그쵸? 굉장히 의외네요. 연비가 사실 연비까지 바라면 조금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아쉽다. 그래도 연비는 그냥 그렇다. 좀 떨어진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레이크는 아마 예상하건대 앞으로 하중 이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속 성능은 뭐 말할 나위 없이 좋고요. 100km까지 잘 쓰죠? 잘 쓰네요. 예, 아주 잘 쓰죠. 예. 총평을 해보면 브레이크 성능도 생각했던 것보다 뭐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동 거리도 상당히 짧고 네. 그리고 물론 하중이 많이 앞으로 쏠리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도 잘 잡아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윤기자가 보는 XC60은 어때요? 여성분들이 분명히 주행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차를 몰고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볼보가 약간
그런 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차량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XC60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차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의 그 니즈에 충족시켜야 될 그런 부담감이 아마 엄청 컸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V40이라든지 뭐 XC90이라든지 뭐 V90 크로스컨트리 이런 차들은 기존의 볼보의 그런 주행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XC60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구미에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티어링 반응 자체가 새털처럼 가벼워졌고 그리고 뭐 브레이크의 담력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편안함에 그쵸. 그리고 서스펜션이나 승차감 모두 편안함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그런 평균적인 사람들은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원하기보다는 네. 편안하고 안락한 주행 감성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여성분들한테는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외관 디자인부터 뭐 부드러운 주행 성능까지 좀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게 완성도 높았던 차량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이 차를 구매한다면 경쟁 차종들과 비교해도 뭐 만재되어 있는 안전 장비라든지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감성이나 아니면 외관 디자인까지 뭐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독자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다음 차종은 저희가 그 베스트셀러 카를 네. 준비했어요. 한국의 베스트셀러 카인데 그렇죠. 댓글로 뭐 네이버든지 유튜브든지 댓글로 그 저희가 다음에 시승할 차량을 맞춰주시면 개인적으로 상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들 컴퓨터 앞에 계시나요? 스마트폰으로도 다 되잖아요. 아, 맞네요. 네. 다음 시승기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